1984년 3월 30일 저녁 홍콩의 코즈웨이베이에 위치한 퀸 엘리자베스 빌딩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당시 빌딩의 고층 부인 26층에 거주하던 거주자리는 며칠째 집안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악취에 골머리를 썩던 중 냄새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발코니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 당시 건물의 구조는 창문 밖에 발코니가 위치해 있어 바로 옆집의 발코니까지 쉽게 볼 수 있던 구조였기 때문에 창밖 여기저기를 살펴보던 리는 우연히 옆집 발코니에 시선이 쏠리게 되는데 이때 그는 그곳이 냄새의 근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는다. 더욱이 린이 살던 A3호와 옆집 A2호의 발코니는 하나의 배수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꽤 오랜 기간 옆집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해 그는 옆집으로부터 악취가 시작된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린은 무심코 그곳에 걸려있던 수건을 들어올린다. 그런데 수건 아래에는 검붉은 액체가 흐르고 있었고 순간 처음 맡아보는 엄청난 악취가 코를 찌르자 린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2호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이에 집주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집안은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비어있는 상태였다. 그들이 냄새의 근원이라고 생각된 발코니로 향하자 그곳에는 커다란 화분이 놓여있었지만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은 채 흙만 잔뜩 쌓여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화분에서는 검붉은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때부터 현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길이 2m, 깊이 1m의 화분으로부터 흙을 걷어내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화분에는 흙과 시멘트를 이용한 두 개의 층이 있어 망치와 드릴 등을 이용해 작업해야 했고 깊이가 점점 얕아질수록 심해지는 엄청난 악취와 장비의 한계로 작업자들은 작업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떠난다. 이로 인해 시멘트를 절단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소방서에 도움을 받아야 했고 얼마 후 시멘트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악취가 더욱 심해지자 작업자들은 모두 방독면을 착용하게 되는데 동시에 이웃주민들 또한 악취에 못 이겨 창문을 닫고 향을 피우기도 했다. 그렇게 마침내 다음 날인 3월 31일 오후 3시경 작업을 모두 완료해 화분의 내용물을 확인한 그들은 흰 천으로 온몸이 감긴 두 명의 사람이 침대보에 쌓여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밝은색 셔츠와 정장바지를 착용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쇠망치와 나사 그리고 알 수 없는 주문이 적힌 부적과 여러 권의 잡지가 있었는데 특히 한 사람의 입에는 네 개의 열쇠가 물려져 있었다. 그들은 이를 당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듯 이미 심하게 부패가 진행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즉각적인 신원 확인이 어려워 수사가 지연되는가 싶었으나 화분 안에서 플로우 커머디티 시의 순성이라고 적힌 한 장의 카드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이를 역추적하기 시작한다. 해당 이름이 싱가포르 소재의 회사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즉시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얼마 가지 않아 싱가포르 국방부의 직과 기록에 의해 두 사람이 싱가포르 출신 보석상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두 사람은 각각 32세의 장남 시에 슌파와 28세의 삼남 시에 슌성으로 사업차 홍콩에 머물던 중이었는데 앞서 발견된 플로우 커머디티라는 회사는 삼남이 싱가포르에서 온 영중인 금 투자 회사로 주 고객은 홍콩인과 인도네시아인이었다. 두 사람은 금 투자와 수출입 등과 관련해 수십 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의 대부호 가문 소속으로 그들의 가문은 싱가포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을 물려받아 해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특히 삼남의 경우 머리가 좋아 해외 사업 전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인 2월 28일 금 투자 사업 간의 사기를 당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에 화가 난 삼남은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화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홍콩으로 넘어와 침사추이에 위치한 로얄가든 호텔에 머물고 있었으나 호텔에 모든 짐을 놔둔 채 3월 2일경 행방불명된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들의 아버지는 누군가로부터 삼남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고 이에 아버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남 시에 슌파를 홍콩으로 보냈지만 얼마 후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는 인물에게 감금된다. 이후 그들의 아버지는 누군가로부터 두 아들을 데리고 있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지만 처음에 그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린다. 하지만 얼마 후 싱가포르 현지인으로부터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가 알려준 대로 집 앞에 놓여진 봉투를 뒤져보자 그 안에는 제압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두 형제의 사진이 있었다. 이에 즉시 그들의 요구대로 홍콩으로 막대한 금액을 보내주었지만 범인들은 금액을 모두 회수하였음에도 두 형제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해당 집에 살던 사람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카림이라는 남성과 두 명의 인도네시아인으로 광동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던 카림은 사건 발생 두 달 전 휴가차 홍콩에 방문해 해당 집을 임대한 것이었는데 주민들은 평소 그들이 여러 명의 남녀를 집으로 데려왔었고 특히 얼마 전 여러 명이 시멘트를 나르는 모습을 봤다며 증언하였다. 그리고 사건 발생 약 열흘 전인 3월 19일 밤에 도움을 요청하는 두 남자의 비명 소리와 한 여성이 이러지 마세요라며 소리치는 음성을 들었지만 3월 20일 이후로는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에 경찰은 즉각적으로 그를 추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카림이 집을 빌릴 때 사용한 이름과 여권이 모두 위조품임이 확인되었고 이때는 이미 그들이 종적을 감춘 상태로 홍콩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는 창문과 화분 근처에 묻어있는 약간의 혈흔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멘트 반포대와 약간의 콘크리트 그리고 흰색 천과 쇠사슬 등이 담긴 가방만이 남겨져 있었다. 발견 당시 두 형제는 흰 천으로 온몸이 감싸져 있었는데 이 방식은 당시 무슬림들의 매장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던 것으로 이는 고인의 영혼을 악한 기운으로부터 보호하여 신에게 온전하게 돌려주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로 인해 무슬림에 의한 범행임이 확실시되면서 인도네시아 출신의 카림이 범인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사건 이후 두 형제의 가족들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관심이 쏠렸음에도 정작 본인들은 무관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에 당시 가문의 사업 분배를 두고 오남삼녀가 분쟁을 벌이고 있어 가족들 간의 다툼으로 인한 범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그 후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더욱이 싱가포르 경찰과 홍콩 경찰은 마치 외압이라도 받은 듯 모든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며 어떠한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또한 애초에 두 형제의 홍콩 방문 목적이 누군가로부터 부채를 회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들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는 설도 있었다. 그리고 실종 전날인 3월 1일에 두 명의 홍콩 보석상이 삼남과 함께 저녁을 먹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때 삼남은 다음날 사건 현장인 퀸 엘리자베스 빌딩에 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삼남이 자발적으로 퀸 엘리자베스 빌딩에 갔다가 이를 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 당시 사건 현장인 퀸 엘리자베스 빌딩은 고급주택이다 보니 24시간 경비가 상주하고 있었고 출구는 단 하나뿐으로 만약 두 형제가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끌려 들어간 것이라면 분명 목격자가 있었을 테지만 현장에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스스로 그곳에 방문했다는 것은 사실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사건 이후 두 사람의 뱃속에서는 다량의 수면제가 발견되었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인은 질식에 의한 것으로 두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수면제를 복용 후 잠에 든 뒤 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사건이 너무 복잡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 간의 관계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데다가 싱가포르와 홍콩 경찰들 그리고 형제의 가족들이 모두 입을 닫고 있어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해결로 남아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홍콩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